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나 원칙 같은 경우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크게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에게 그냥 도움을 주거나 그러면은 대부분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되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나라 돈을 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리송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살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죽이는 원칙이 아니고 살리는 원칙. 누군가 죽어야 역설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도록 조치한다면 역설적으로 모두를 죽이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칙, 조직을 살리는 원칙은 누군가 죽어야 역설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를 안 보거나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거나 누구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은 역설적으로 모두가 죽고 마는, 모두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가? 한때 세계 8위 수주량을 자랑했던 성동조선이 세 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청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을 전합니다. 이 회사는 2009년도에 외환 파생 상품인 키코를 투자해가지고 1조 원대 손실을 입고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2010년 4월에 채권단 자율협약을 맺고 4조 2천억의 구제금융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4조 2천억입니다. 이 4조 2천억은 대부분 세금으로 지원한 돈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성동조선의 채권단 구성을 보시면 수출입은행 81.25%, 농협 8.55%, 한국무역보험공사 10.06%, 군인공제 0.08%, 기타 0.03%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납세자가 4조 2천억을 도운 겁니다. 결국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그냥 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스란히 4조 2천억을 받아가지고 8년간 지급, 봉급 주다가 끝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동조선에 8년 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은 나라의 세금을 4조 2천을 가지고 받은 것이 참 비싼 그런 봉급을 받은 셈입니다. 성동조선과 좀 다른 경우지만 대우해양조선이 이제 이번에 현대중공업에 인수돼서 정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우해양조선은 나라 돈이 얼마나 투입됐는가 12조 8천억이 투입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12조 8천억이 투입됐는데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가총액이 3조 4,520억입니다. 차액이 9조 3,480억입니다. 아주 산술적으로 보면은 돈을 12조 8천억을 투입했지만 현재 회사 가치는 3조 4,520억이니까 그러니까 납세자 돈이 9조 3,480억이 고스란히 그냥 예 낭비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런 일들이 한국에 도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성동조선 청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항상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이런 일은 비단 성동조선의 것만 아니고 지금 한국사회 모든 그런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대출을 받은 다음에 회사가 원리금이나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아주 어려운 상태, 돈을 막 먹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동조선 청산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든 사람이든 보조금, 수당, 지원금을 줘서 살리는 일은 어렵다는 겁니다. 명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사전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낭비되고 만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다. 그것은 도움을 받는 행동 주체들이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 절실함과 절박함은 예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기존 질서가 유지되는 데는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다. 절실함이나 절박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절실하다, 절박하다가 아니고 가슴 깊숙이 절실함과 절박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현재 상태대로, 현재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는 절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못 배우면은 또 한국이 많은 비용을 치르고 나중에는 어려움을 더 심하게 겪겠죠. 세 번째입니다. 현재 질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에게 정부 보조금이 지불되면 대부분 인건비로 소진되고 만다. 여기 소진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우리말로 조금 거치게 표현하면 닦아 쓰고 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마른 땅에 이슬비가 잠시 내리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 귀한 4조, 5조, 12조의 그 귀한 납세자의 세금이 거기에 소진되지 않았으면 신사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런 돈들이 그냥 낭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살리는 길은 누군가 죽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길은 누군가 죽을 때 가능하다. 살리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길은 누군가 죽을 때 가능하다. 아무도 안 죽겠다는 것은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뭘 뜻하냐? 죽는다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낭비적인 것, 시대 변화에 잘 맞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예.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누군가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건데 누군가 죽어야 할 때 이 죽어야가 뭘 뜻하냐? 세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낭비적인 것, 시대 변화에 잘 맞지 않는 것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뭐가 생기는 거 하니까 구성원들 사이에 절박감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 여섯 번째입니다. 어떤 사회가 살리는 길로 가지 않으면 엄청난 자원 낭비, 자원 소진이 발생한다. 대우해양조선에 12조 8천억이 지원됐습니다. 그 지원한들하고 이름 수출입은행은 만신창이 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15조입니다. 그러니까 대우해양조선이 수출입은행을 그냥 완전히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수출입은행 하나 정도 키울 수 있는 돈을 수많은 기업들에게 수출금융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대우해양조선이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뭐 계속 그냥 데모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정말. 옳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만성적으로 자원을 탕진 혹은 소진하는 사회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그 어려움은 경제위기와 도덕적 해이,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만연시키게 된다. 자원을 낭비하는 사회는 다음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젊음을 낭비하면 그것이 상한 대가를 치르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한 사회가 자원을 낭비하면 꼭 같은 그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인과관계가 그렇게 성립됩니다. 자원을 낭비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치른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많은 국유기업을 통해서 자원을 낭비한 죄를 반드시 치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이 잘 나갈 때 다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 바닥을 볼 수 있어야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여러분, 여덟 번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원칙, 조직을 살리는 원칙, 나라를 원칙은 진리이자 진실이다. 건설적 파괴, 창조적 파괴와 동행하지 않는 어떤 조치도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나 조직을 살릴 수 없다. 건설적 파괴, 창조적 파괴, 뭘 이야기합니까? 피를 흘리는 거죠. 이를 두고 사람들은
구조조정이다, 구조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설적 파괴는 곧바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뜻하고 창조적 파괴는 곧바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뜻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적인 것은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그냥 말로 하는 그런 미사여구입니다. 정치적 수사인 거죠. 아홉 번째, 구조개혁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정치원리다. 정치원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뒤를 봐주는 겁니다.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정치원리라는 것이 뒤를 봐주고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시장원리는 뭐죠?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봐주는 게 없는 겁니다. 시장권리가 차게 보이죠? 절대 차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냥 자원 낭비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들 열 번째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는 없다. 사람들은 항상 중장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혜택보다도 단기적인 고통이나 아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대중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그 대중들에게 아 나는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 나는 좋은 일만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우리가 민중주의자, 민중주의자 혹은 대중영합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들은 계속해서 뭔가 좀 달콤한 것을 제공합니다. 고통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절대 그렇게 돌아갈 수 없죠. 세상의 일이라는 거가. 그냥 단기적인 고통을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으로 그냥 대체해 가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생명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은 책임을 지게 하고 피를 흘리는 과정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이고 진실이고 지혜이다. 그것을 역행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점을 우리가 성동조선으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